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9포인트 하락한 190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오른 달러당 111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개정 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 간 거래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부경대학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 대연동 부경대 공대 한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암석 반응 실험을 위해 시운전하던 실험기기 납품업체 직원 유모 씨가 파편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부경대 폭발 사고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항이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 가운데 8번째로 물류 생산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물류 정보업체인 JOC 그룹은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의 화물 처리 효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산항이 생산성 지수 80으로 전체 8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8월 6일 주요 뉴스였습니다.